디자인하면 요거 메뉴 해놓은 거 있을 텐데. 자, 녹화를 뜨겠습니다. 우리가 메뉴.html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요 페이지가 그 왼쪽 정렬되기에 코딩이 돼 있네요. 그래서 아까 했던 방식대로 가운데 정렬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코드를 약간 손봐야 되겠어요. 코드를 보니까 우리가 UL 코드를 태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앙 정렬되려면 UL로 핸들링 하지 말고 UL 전체를요, DIV로 아까처럼 감싸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앙 정렬 쉽게 됐거든요. 그래서 17번째 바디 밑에요, 빈칸 만들어서요, DIV 하고 열게요. 아까 아이디, 요번에 아이디를 메뉴라고 할까요? 우리 마음대로. 이건 ABC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 글자로 시작돼야 돼요, 아이디 값은. 그래서 ABC에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의미 있는 그 값을, 단어를 적어줘야 되니까 메뉴라고 했고요. 열면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번째 UL 닫힌 밑에요, DIV도 이렇게 닫혀야 이제 정상이죠.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핸들링은 스타일시트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이게 아이디는 메뉴니까 샵 메뉴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돼요, 스타일시트에서. 자, 올라갑니다. 여덟 번째 줄 밑에 샵하고, 이거 샵하고 메뉴죠, 메뉴. 넓이 값을요, 지금 그 얘네가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해놓은 거 보니까, 14번째 줄에 보니까 각각각 메뉴가 위드 값이 150씩이니까, 메뉴가 4개니까는 600이니까, 위드 값을요, 일단은 약간 600이라 하더라도 패딩 값이 있으면 안에가 뚱뚱해지면서, 이제 150이지만 안에가 뚱뚱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위드가 150이지, 하나의 메뉴당 위드가 150인데, 패딩 값이 있으면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5씩 부풀어 오르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5가 여기 오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5가 있고 150이 있고 5가 있는 상황이 돼요, 패딩 때문에 뚱뚱해져서. 그러면 16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다가 마진이 있으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데, 마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60 곱하기 4가 되거든요. 160 곱하기 4 몇이죠? 24. 640이죠? 그 위드값 640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정말로 어떤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임시로 백그라운드 색깔을 임시로 엉터리로 넣어볼게요. 임시로 넣어서, 자, 새로 고침. 딱 맞네요. 650 하면 삐져나와야 정상이 되겠죠? 650 하면 삐져나와야 정상이 돼요. 새로 고침. 안 삐져나오네. 뭔가 이상해요. 1650. 계산이 맞을 텐데, 백그라운드가 안 먹네요. 우리가 뭐 코딩에서 뭔가 처리를 했나 봐. 코딩에서 우리가 뭔가 처리를 했는지 이게 안 되네. 백그라운드가 없는 것처럼 나오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계산대로 640으로 합시다. 계산대로 640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삭제합시다. 예, 백그라운드 삭제합시다. 삭제했어요. 자, 이렇게 좀돼 있단 말이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중앙 정렬하려면은 그거만 들어가면 되죠. 메뉴 아홉 번째 줄에 위드 640 반드시 해줘야 마지노트 할때 중앙 정렬이 먹어요. 그래서 마진, 이거 위드 값안 해주면 마지노트 할때 중앙으로 안 와요. 마진, 아이고, 마진 오토. 새로 고침. 네, 옵니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UL로, DIV로 감싸서 DIV의 아이디 값, 메뉴라는 아이디 값을 주고, 그다음에 핸들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된 경우는 계산값이 안 맞는 거예요. 14번째 줄에요, 14번째 줄에 위드값과 패딩값을 더한 값이랑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아홉 번째 줄이 640돼 있나요? 600돼 있나요? 640이요? 그러면 14번째 줄에 150에 5라고 돼 있나요? 150에 5예요?
이상하다.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14번째 줄에요. 폰트 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폰트 크기도 값에 이제 뚱뚱해지는데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맑은 코덱 15픽셀인가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7번째 줄, UL에 패딩 0, 마진 0인가요? UL. 아, 이제 UL 맞죠? UL. 00. 텍스트 온라인 센터. 딱히 특별한 거 없는데. 혹시요, 열고 닫고 열고 닫는 거에서 다치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치지 않았을 가능성?